아우 시원해. 이 느낌이야. 여기는 문경세제입니다. 얘기 별로 없는데. 문경세제. 네, 옛 산막길. 네. 전차로 가고 있어요. 어디서 누구랑 왔나? 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아픈 네 개네. 새로운 전화기를 만들었고 AC보드 만들었고 이건 비슷한 건데 지역구는 원래는 알아서 있어요. 지역구 각도가 100도가 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압도기, 압량, 자이 이쪽이 압도 그건데 지금 뭐 의미가 없는 거 그냥 뭐 자이들 집 가보면 될까요? 네. 저도 원래는 그건 이어봐야 되는데 제가 네 우리 감사님 우리 하얀 감사님 아우 얼굴 너무 이쁘다 우리 회장님 표정을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가슬이 네. 가슬이는 아닙니다. 일로 몰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언제 사진 찍는 적 봤어요? 다 동영상이지요. 동영상이면은 좀 시간 안 나와요. 자, 여기는 산성 이렇게 문경 산성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때는 저쪽으로 넘어가지. 좋아. 아주 좋아. 요즘은 걸어서도 안 가고 이렇게 차를 타고도 쉬 둘러볼 수 있고 단체를 올 때는 이렇게 개인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탔습니다. 다음에는 여유 있게 와서 네, 문경세제 구석구석의 문화를 한번 탐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문경세제 예스 한마길 네, 지금 탐방하고 있습니다. 한길술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열대야 이렇게 기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네, 햇빛에 있으면 엄청 덥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웅성세제 문경에서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네, 비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여기는 문경세제 오픈장 세트 오픈장입니다. 발 씻는 곳. 아, 정말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문경세제는 언제나 와도 너무 좋아요. 항상 맑고 상큼하고 네. 숲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 언니, 발 이거 맨발 여기 걸을 수 있도록 해놓고 맨발 걷고 나서 조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네. 한번 해볼라? 한번 해볼라? 어? 난 안 하고 점선이 하라 그래. 점선이? 어디 갔어 점선이? 내려올게.
네, 여기는 네, 종합 안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경세제. 여기는 세트장이에요. 오픈 세트장인데, 이 문경 오픈 세트장에서 정말 많은 사극과 대하 드라마가 많이 올렸었죠. 이렇게 보면 왕건, 여인천하, 대조영, 대왕세종 많습니다. 보자, 종합 안내도. 저기 보면 또 팔각성이 있고 물이 정말 맑아요. 세트장인데도 정말 똑같이 지어놨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네, 우물 바로 옆에는 저렇게 장독대까지. 그리고 여기는 큰 문, 저기 작은 쌀인 문. 이렇게 그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트장이 정말 잘 지어졌죠. 자, 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문경 오픈 세트장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많은 드라마를 많이 찍었죠. 대하 드라마, 그리고 또 역사 드라마도 많이 찍었습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완벽하게 세트장이 잘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당 거기는 이렇게 이 마을에 이 세트장 마을에 이렇게 풍물기행단이 이렇게 뭐 행사하는 곳. 정말 이쁘다. 정말 이뻐요. 그리고 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와집과 저렇게 초가집으로, 집단집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다리 하나, 돌다리 하나 사이로 이렇게 초가집과 이렇게 기와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분에 이렇게 구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초가집으로 집으로 만든 이렇게 초가집,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기와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경에는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오셔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네, 아무도 없네요. 아니, 저것은 어디 쓰는 물건이고? 저는 최진사댁 둘째 딸입니다. 최진사댁 둘째 딸. 여기 우리 허두령이 사는 곳인데, 우리 허두령이 있는가 한번 보기. 허두령, 걔 있어? 허두령 없으시네. 서당에 공부하러 가셨나 봅니다. 자, 세트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